먼저 비싼 전기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머신 레이디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탈공대를 중간 정도 옮겨놓으셔야 돼. 핸들 모드로 해서. 핸들로 해서.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버튼 눌러주시고, 플러스 X와 플러스 Z 버튼 눌러주시면 이게 원점 복 진행. 네, 불 들어올 때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불, 확인하세요. 불. 그 다음에 지뢰 설치하시고. 확인 다 됐고, 그 다음에 MDI 가시고요. MDI 프로그램. 그 다음에 T0101, EOB 인서트, G97S1003. 전원을 껐다 키면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확인 설정으로.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다 됐으면 핸들 모드. 그 다음에 G00 버튼, 빨리 가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포지션, POS 눌러주시고. 네. 그 다음에 단면 터치하러 갑니다, 이제. 그리고 가면 터치 보실 때 과감하게 보세요. 너무 뭐 그냥 터치라고 하니까 손상하게 보시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근데 톡톡 뚫으셔야 돼. 뚫어주시고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톡톡 뚫으셨어요. 됐고, 그 다음에 툭 바꿔주시고, 그 사진 바꿔주고, 안전거리 갖고 또 올리세요. 안전거리 갖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W 오리진, W 오리진. 자, 저 W 오리진 보고 Z-0.5 정도 이동, 축을 바꾼 상태에서 Z-0.5. 그 다음에 축하고, 그 다음에 단면 절삭. 단면 절삭이 끝나면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쭉쭉 올려주시고. 했으면은 이제 옵셋, 그 다음에 워크, 좌표계는 풀 삼각형 커서 내주시고, 그 다음에 배틀은요 풀 매저 측정. 자, 현재 나와있는 각각 포지션 다시 잡으면 돼요. 기자 포지션, 기자 세트 쭉, 그다음에 오케이. 다 됐으면 이제 외경 터치 보시는데, 외경은 큰 파이다 터치 봐요, 큰 파이. 또 틀어 올려, 또 틀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앉아죠, 지금?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앉아죠?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터치 봐야 돼.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들어 올려주면 돼, 플러스. 쭉, 더 들어올래. 틀어 올려야 되는? 내리는 건데, 틀어 올려. 쭉. 자, 제트 마이너스. 터치보고 있어요. 외경 터치보고 있어요. 외경 파이 쪽에. 자, 쭉 바꿔주고 안정거리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뉴 오리진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mm 쭉 바꿔주고, 마이너스 1mm 쭉 바꿔주고 절사. 바꿔줘. 그 다음에 천천히 빠져주시고. 아까 전사 당했을 때 면이 거칠었어요. 면이 거친 이유가 뭐냐면 빠질 때도 급하게 빠져도 돼요. 면은 최대한 깨끗하게, 측정면 깨끗하게 해주셔야 좋아요. 그 다음에 속도 올려주고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스톱. 자, 측정 들어갑니다. 그렇지, 제발 왼손으로. 측정. 깎이면 하죠, 깎이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45.5? 더 제가 심지면 괜찮아요. 여러 번째 상관없어요. 처음 할 때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자, 옵셋 가셔가지고 옵셋에 그다음에 X축, X는 49.5. 그 다음 측정 눌러주시고. 아니야, 다시 틀린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1mm가 같이 팔렸어요. 48.2, 아, 49.2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다시 X는 51? 51이란가? 해봐요. 측정. 오, 맞네. 자, 잘 나오셨어요. 여기까지 끝. 자, 두산 CNC 선반 그 G54 공장물 재파괴 설정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2편으로 그 3번, 5번, 7번 길이 보정하는 동영상 이어지니까 꼭 클릭해서 그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단면 터치하실 때는 과감하게 내려가세요. 엑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모서리에서 터치할 생각 하지 마시고, 단면에서 터치한다는 생각, 터져, 더 깎이는 거 보이죠? 깎으세요, 쭉 깎아. 어차피 그거 똑같은 개념이니까, 절삭 개념. 쭉, 반대로 올려주고, 쭉. 여기 좀 불편하잖아요, 기자. 불편할 때는 이걸 올리고, 그 대신에 얘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시고, 똑같은 거 있어요. 거기 주시면 돼요. 자, 원천 잡아주시고. 풀 매저 숙자. 오케이. 그 다음에 풀션 눌러가지고 급하게 하시고, 이상 없으면 이제 외경 깎으시면 돼.
가는 거 아니야? 가까이 안 돼. 네, 그 다음에 뒤에 천천히 나, 뒤에 천천히 빼요. 지금 아마 너무 빨리 깎아가지고 어떡할 수 있어요. 천천히 똑같이 깎는 식으로 이렇게 쭉 빼주세요. 핸드 너무 빨리 좀 살아보세요. 자, 스포 올려주고 쭉쭉. 오케이, 자 스피드 먼저 주고 싶죠? 번역 클리퍼 두 개 있어요. 자, 됐으면 X컵 넣어주시고 툴 매죠? 측정 다시 측정, 다시 측정은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한 3번 정도 반복해도 되죠. 다시 X 백스 빠졌어요. X는 37점 툴 매죠? 측정 오케이. 자, 37? 이제 먹지 마시고 자, 공구 체인지 그 다음에 스피드 스타트 시작 캐치 속도 조절하고 정렬하게 할 때 손 모양을 잡혀서 잡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옵셋 고정의 형상 커서 63번 Z는 0 측정 다시 Z는 0 풀 매저 측정 Z는 0 여기 툴 매저를 빼보면 툴 매저 측정 오케이. 그 다음에 예, 다시 안정을 했고 헤드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쭉 바꿔주고 X 마이너스 다섯 여기는 X는 37점 툴 매저 측정 오케이. 그 다음에 안정을 띄워주시고 쭉 빼서 쭉 빼서 쭉 오케이. 자 이제 5번 그 회전수 줄여주시고 스피드 오버라도 예, 약간 여기 올려보셔야 돼. 여기를 보고 자, 여기를 보고 700 정도 700rpm 오케이. 파티 보세요. 저쪽 가셔야죠. 저쪽 파티 저쪽 가져가셔야죠. 저렇게 상상 들어가요. 상상 오케이. 됐으면 5번에 가셔서 Z는요 툴 매저 측정 됐구요. 그 다음에 안정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X축 한다 이제 속도 다운 시켜주고 네 터치 오케이. 다 됐으면은 X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안정을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7번은 스피드를 꺼요. 원 시켜놓고 스피드 스타트 오프 스톱이잖아. 스톱 자 나사바이트를 Z쪽에 라이더에 걸치게 하시면 돼요. 키워야 되고 안정을 시켜주시고 눈대중으로 대충 유심 맞으면 7번에 가서 세팅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를 다시 스타트 눌러주시고 X로 터치 다 됐으면 마찬가지고 X는 37점 줄 매저 측정 자, 가비 아마 전 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으면 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안정을 띄워주시고, 쭉.